안녕하세요, 이소년의 인생은 실전이다. 춤마라.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세상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짠!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모든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핸드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가 노래를 듣고 싶어. 이어폰 한쪽을 자기한테 끼고요. 다른 한쪽을 여자친구한테. 없어요. 아니, 있다고 가정하에. 아니, 없어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없어요. 두 번째, 요즘 같은 겨울에 코감기 많이 걸리시잖아요. 코가 훌쩍훌쩍거리고 있는데 뭔가 콧물 막을 게 없어. 휴지도 없어. 그럴 경우에는 자, 이 이어폰을 코에다 꽂습니다. 자, 세 번째, 요즘 같은 위험한 시대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밤에 이 이어폰으로 대처하는 방법. 여자가 이제 딱 걸어가고 있어. 핸드폰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머, 누구세요? 혹시 성폭행 좀 해도 될까요? 아, 잠시만요. 자, 이 이어폰을 귀에다 꽂아주시면은 때로는 이어폰을 가지고 혼자만의 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노래가 딱 들려온다. 립싱크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버즈가 된 듯하죠? 남이 볼 때는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인증샷을 찍어보래요. 자, 이 이어폰에 마이크를 인중에다 대시고요. 그쪽으로 뒤로 감습니다.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들도 느낄 것 같아요. 이상 이성현의 인생의 실전이다 좀 많아 였습니다.